근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떼다 붙이다 하게 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더크라이프 칠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무선 충전기인데 무선 충전기가 그냥 심심한 무선 충전기였으면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저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은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레이와 화이트가 있는데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스를 열면은 충전기 본체가 있고 설명서가 있고 USB 케이블이 있어요. 타입 A에서 타입 C로 나가는 거 고속 충전기만 따로 연결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별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요거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감이 오시죠. 뒤쪽에 전원을 하나만 연결해 주면은 사이드에 있는 얘까지 전원을 공급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요. 옆에다가는 뭘 놓을까요? 에어팟 같은 거 놓을까요? 친증돼 있으니까 충전 당연히 되죠. 혹은 갤럭시 버즈를 쓰세요. 갤럭시 버즈 당연히 충전되죠. 근데 제일 핵심은 삼성 스마트워치가 돼요. 이게 되는 게 정말 찾기가 힘든데 뭐 기어 S3라든지 갤럭시 워치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라든지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한 박자 늦게 뜨는데 이거는 다 그래요. 삼성 정품 듀오에 올려도 조금 늦게 뜨는 거여가지고 이 제품만의 특이한 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친증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두 대를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용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요. 이쪽은 고속 무선 충전, 최대 10W로 나가는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같은 거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그냥 무선 충전 아니고 고속 무선 충전 뿅 해가지고 지원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만 LG 거 같은 거는 고속 무선 충전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제품에 연결해도 LG 거 아니면 거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요거 애플워치는 안 됩니다. 애플워치는 제가 지금까지 되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옆에 붙이는 게 붙인다는 건 뭐다? 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떼가지고 출장 다닐 때 그냥 얘만 들고 가셔도 돼요. 확장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얘도 독자적으로 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끼워가지고 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번에도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출장 나갈 때 이렇게 스탠드로 되어 있는 게 접혔다 폈다 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하겠지만 부피가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요 부피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들고 나가기 부담스러울 때 얘만 똑 떼가지고 나가면은 스마트워치랑 다른 액세서리랑 그리고 내 폰이랑 한 번에 다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아요. 나머지 다 챙기셨는데 스마트워치 충전기만 안 챙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얘 크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낭패예요. 그리고 요 조그만 거 활용 중에 하나는 떼가지고 차량에 붙여가지고 이제 차량용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차량에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레이였고 요거는 화이트예요. 저는 그레이 쪽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얘도 이렇게 쓰다가 쏙 떼가지고 촥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출력이 적혀 있죠. 이 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을 지원하니까 5W, 7.5W, 그리고 최대 10W까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고속 무선 충전도 됩니다. 오른쪽은 액세서리용이기 때문에 최대 8W까지 지원을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게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책상 위에서 쓸 때는 뭐 어차피 평평하니까 딱 붙어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들거나 그러면은 요렇게 쪼개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뭐 애지간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떼다 붙이다 약간 부작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재밌게 뗐다 붙였다 해보시고 무슨 퍼즐놀이 홍보하는 것 같이 해보시라고 제가 요거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하나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언제든지 쪼개가지고 쪼개면 사실 이것만 들고 가기보다는 이것만 들고 나갈 때니까 가볍게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저는 당연히 여기에 포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확장이 되는구나, 애드온 개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도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여기까지 바이퍼럭스 클레버 타키온 듀오 고속 무선 충전기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